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는데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새로 들어온 파충류들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저도 빨리 엎어져 잘게요. 자, 일단은 이번에 백사가 들어왔어요. 바로 루시스팅 레스테이크라고 하는 종인데 분양가가 최근에 많이 높아졌죠. 매물 나오는 대로 다 중국에도 다 쓸어가고 있어요. 중국인들 요즘에 뱀에도 환장을 하잖아요. 저도 환장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환장을 하잖아요. 특히 백사 하면은 이제 복을 부른다 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합의 시장에서 보기 어려워요. 이 친구들만 나왔다고 하면 다 쓸어가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 백사들 이제 루시스틱 레스네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 다 쓸어가지 못하도록 개수 이제 입양 숫자 제한을 둘 정도로다 이렇게 많은 아이인데요. 이번에 저희 매장에 딱두 마리 들어왔으니까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엄청 빠르게 분양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네 서둘러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 쿠반나이트 애놀. 자 애놀계의 가장 크게 자라는 종이죠. 이것도 아직 애기예요. 다 자라면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크게 자라는 놈인데요. 분양가가 저렴해요. 이 친구가 가격이 5만 원대였나 6만 원대였나? 아무튼 별로 이제 높은 가격은 아니라서요.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이죠. 세 마리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리조나 마운틴 킹 스네이크. 이제 밀크 스네이크랑 동일하게 생겼는데 딱 얼굴을 보면 이제 역시 킹 스네이크다 싶을 거예요, 이 친구. 아, 색깔도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킹 스네이크 딱 이제 구찌뱀 있죠? 그 친구의 그 표준적인 모습에 딱 맞네요. 구찌 스네이크. 이쁘게 생긴 아이인데요. 가격도 귀한 아이, 이 친구. 매물 보기도 어려운 아이고요. 매장이 이번에 한 마리밖에 안 들어왔어요. 자, 서두르셔야 데려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긴 플로리다 킹 스네이크 들어왔어요. 풀킹 한 마리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쉽네. 자, 여긴 성격이 모 같은 애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알비노 고퍼 스네이크예요. 고퍼 스네이크 요즘에 없어서 분양 못해요. 최근에 한참 비주류였었는데 요즘 들어서 인기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성격이 좀 개차반이니까요. 뭐, 잘 키워주실 분들이 데려가 주세요. 네, 이런 애들 한 마리 키우면 좋은 점중 하나가 얘네가 성격이 워낙 개차반이다 보니까 이 주인분이 좀 개차반이더라도 얘만은 못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주인을 좀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살짝 건져볼까? 저 성격 봐봐. 인상부터가 절대 굴하지 않는 의지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마리만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즘에 주가를 항상 이제 완전 초상승 중인 이제 화이트 사이드 레스네이크. 네, 이뻐요. 네. 블랙, 레드, 화이트 사이드 스네이크 있고요, 네. 얘도 요즘에 너무 이제 인기 많아졌다는 말이지. 옛날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옛날에 10만 원대였는데, 요즘에 30만 원 선에서도 구하기 힘든 그런 아이들이요. 서두르세요.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크레스트겠고, 성체는 제가 그냥 집에서 키울 아이고. 자, 다음으로 나가는 여기 랭킨스 드래곤들. 비어디 드래곤의 친척이죠? 이 아이들 다 자라도 부담감이 없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키울 수 있어요. 얘들도 몇 마리 들어왔는데, 대부분 거의 다 키울 거고요. 다음으로다가는 여기 킹스네이크 성체도 들어왔, 준성체급도 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여기서 꺼내자니 너무 좀 난리가 날것 같아가지고 꺼내질 않고요. 매장으로 데려가서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거의 그냥 야생뱀만의 주워온 느낌이야. 근데 얘가 가벼운 거 보니까 지금 얘가 탈수가 좀 보여요. 그래서 빨리 데려가서 밥을 먹여줘야죠. 그리고 요 옆에는, 자, 아이고, 망태기 그냥 뱀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들어왔네. 보이시죠? 와, 이거 봐봐. 전부 다 리본 스네이크예요. 얘네들 그 시장에서 파는 물고기나 그 미꾸라지 말고 그 열대어 같은 거 먹이시면 키우기 좋거든요. 자, 이 아이들 많이도 들어왔어요. 자, 서두르셔서 데려가시지 않아도 여유 있게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토끼개코들도 들어왔어요. 얘네들은 이 뭐야 망태기 넣는 이유가 첫 번째로 환기가 잘 되고 숨도 쉬기가 편하고 또 애들이 여기 있어야지 몸에 긁히질 않거든요. 자. 학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 아이들도 내일 세팅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서둘러서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면 좋은 아이로 먼저 들어가실 거예요. 자,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